이사와 코로나로 인해 1년 6개월 정도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처음엔 은혜가 되는 설교를 찾아서 듣는 것도 좋았는데 점점 편한 예배를 원하고 주일을 주일처럼 보내지 않게 되면서 교회를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입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고 교회를 가는 것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혹시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면 교회가 더 욕을 먹지 않을까 걱정스러웠습니다. 교회의 이미지는 바닥을 치고 있었고, 부끄럽지만 저를 포함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전혀 그리스도인 같지 않았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는데 교회가 교회이길 포기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했을 때 교회를 선택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분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건강한 교회인지 진리가 온전히 선포되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이 수없이 말씀하시는 것도 목사님들의 설교에서 듣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설교가 세상 강연 같았습니다. 주사랑교회의 설교를 듣는데 해야 할 말을 하시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회개를 강조하셨고,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삶을 강조하셨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고, 봉사와 제자훈련도 열심히 했습니다. 성령 체험도 하고, 주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며 살아왔기 때문에,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스스로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으며 그것이 철저히 아니라고 깨달아지는 순간 제가 성경에 나왔던 부자 청년과 다를 바가 없었구나 느끼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지 않았고 입술로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이유이고 목적이라고 고백했지만 삶의 모습은 여전히 제가 주인이고 제 뜻대로 사는 삶이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제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저의 미래, 저의 거처, 저의 직업, 많은 부분에서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주님께 마음 편히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제 계획과 다를 것 같아 주님의 뜻을 알기가 겁나기도 했습니다.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사람들에게 그리고 가족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못다 이룬 꿈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했습니다. 여전히 저는 제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자녀를 키우고부터는 자녀가 우상이 될 때가 많았고 세상에 맞춰 키우려 발버둥치기도 했습니다. 자녀에 대한 염려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많아졌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제게 너무 깊숙이 다가와 있는데 제 눈이 열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말씀으로 제 실상이 깨달아질 때 가슴이 정말 아팠고 감사했습니다. 저를 볼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제 선하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려 합니다. 제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이든 주님과 함께라면 어디든 천국이고 주님의 통치 아래 늘 행복을 누릴 것입니다. 저의 삶의 목적과 방향도 순수하게 주님을 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제 욕심이 들어갔다면 이제 무엇을 하든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싶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